제가 원래 미국에서 중국 거점문학을 전공했어요. 중국 문학을 했고 대만대학에 옛날에 85년에 아마 젊은 사람들이 공룡이 있었을 그런 시절에서 대만에 유학했어요. 대만에서 주로 한문 소설을 전공했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일본으로 유학했고 1년 동안 정도 오학 그 연수한 다음에 동경대학 뭐 연구생 그 다음에 석사 박사 과정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버드에서 편입해서 고전 뭐 17세기 18세기 소설을 비교했습니다. 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한국 고전 소설까지도 논문도 쓰고 이거 책도 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한중일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공부했고 문자 고대부터는 어느 정도 알게 됐습니다. 다만은 완벽하게 사실 저보다는 한국어 잘하는 미국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좀 너무 제가 31살 때는 그 시작했으니까 약간 표현의 한계가 있어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문자도 얘기를 시작하고 문자는 상당히 표현의 그런 의미 있고 그 다음에는 국제교류의 핵심입니다. 문자 없다면 사실은 아무런 대화는 할 수 없어요. 옛날에 사실은 주로 한문이었어요. 뭐 옛날은 좀 재미있는 얘기지만은 그 한양대학교 그 정민 교수님 국문과 국문 그 전공 교수하고 그 일본 호세 대학교 그 다카하시 히로키 교수님들은 그 18세기의 지식인 교류에 대한 공동 연구도 하고 계세요. 제가 책이나 논문을 조금 봤고 상당히 재미있어요. 왜냐하면은 17세기, 18세기 한중일 지식인 사회 교류는 지속적인 그런 intellectual 교류는 오히려 현대보다도 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100% 빌단으로 했고 그 다음에 변지나 뭐 만나서 빌단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변지로 계속 그 교류도 했어요. 뭐 아마 19세기 말까지도 그런 교류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중국, 일본 뭐 학자는 자주 만나고 근데 말 안 통하니까 사실은 그 필단 아니에요. 한문만 하고 자기 그 아주 짧은 영어로 복잡한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한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현상이고 우리는 앞으로 향후에 그 한중일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좀 더 깊은 좀 뜻깊은 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 좀 앞으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이것도 하나 방법이지만은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도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필단에서 말하기보다는 인터넷에서는 자기 쓰고 싶은 글을 쓰면 사실 오히려 심도 있는 교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통역이 좀 제대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젊은 학자 중에서는 그 한국 일본어 뭐 한국 중국어 일본어는 능통하게 하는 그런 학자들 그 다음에 뭐 공무원이나 전문가들도 많이 배출하면은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연구소 아시아 인스티튜트 여기서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한중일의 교류 특히 문화 그 다음에 과학기술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자 일단은 한자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만은 한자 시작하기 전에는 아마 옛날 제가 80년대 대학교 다녔을 때는 데리다이나 그런 오학 그런 언어학 그 전문가가 상당히 유행했어요. 그분들 제가 다녔던 예대에 한 2, 3년 동안 있었어요. 수업 안 들었어요.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근데 데리다 하나 핵심 하나 발상 그 생각은 이 문자하고 그 사운드 그
그 음성, 오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말하는 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장을 발명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분 말씀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은 문장이나 심볼, 상징하고 언어는 동시에 그 발전했어요. 아마 석기 시대까지 가면은 심볼이나 그 상징도 많았고, 근데 그거는 언어하고 언제 그 연결되는 것은 사실은 전 우리 이제 와서서는 알 수 없는 경우는 많아요. 하지만은 우리한테 보통 갖고 있는 그런 뭐 상식, 그 common sense, 언어, all 그 language, 언어만 선행하고 그 다음에는 문자가 발명됐다는 사실은 좀 한계 있다고 생각. 아마 옛날부터는 사람이 그림도 그리고 심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 A 문자입니다. A 문자의 경우는 우리 이 표음 문자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옛날 이집트나 그 다음에는 피니시니까 그쪽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교상 문자였어 원래.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꾸로 그 사카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문자는 원래 교상 문자였어요. 서양의 경우도 그렇고 동양도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자를 생각할 때는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고 표상 문자는 그 한자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있었어요. 원래는 네. 중국의 고대 뭐 예를 들어 그 야오샨이나 그런 옛날 그런 그릇 이런 독이 보면 이런 모양이나 몇 가지 있었어요. 근데 약간 한자하고 연결된 것 제가 미안합니다. 인터넷으로 제가 적절한 자료 못 찾았어요. 필사적으로 어제도 찾으려 했지만은 근데 일단 한자하고 약간 비슷한 모양이 가끔은 옛날 고대 이거 석기 시대 그런에서도 나와요. 그 벽화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은 그 언어가 그 당시 무슨 언어 있었는지 우리 사실 쉽게 알 수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는 역사는 2000년, 3000년은 사실 언어는 그것보다 훨씬 그 전에 있었고 오랫동안은 이 지역에 그 했던 언어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런 문이나 있었고 그런데 네. 우리 가장 오래된 그런 문자는 아마 안양, 중국 안양 흑해성에 있어요. 안양에서는 19세기 말기에 중국의 유명한 고증학 학자가 부분적으로 발견했고 1920년대에서는 많은 학자는 안양 가서 발굴했어요. 거기에서는 나오는 이 뼈에다가 세지는 그런 문자가 많았어요. 올해 이거 상나라 때 이 문자 있고 그때까지 사실 상나라 문체가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많은 18세기의 학자, 중국 학자는 상상했지만은 구체적인 얘기 사례가 없었어요. 여기서 뼈에다가 아니면 거북 그 등 껍질에서는 새겨지는 이 문자는 우리 지금 쓰는 그 한자의 원형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여기서 시작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사실 그 말도 좀 약간 한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이 문자는 다행히 그런 보존되는 이유는 뼈에다가 뭐 이렇게 거북 그 등 껍질에서 새겼기 때문에 보존됐고 그 당시에서 아마 나무이나 뭐 다른 그 재료에서 쓴 글자가 많았을 거예요. 많았었지만은 남은 것은 하나밖에 안양에는 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는 한자는 그 당시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사실 우리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 안양부터 시작한 것인 저자는 사실 자료 정말 부족합니다. 근데 제인이는 글도 많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그 쥐, 마우스, 그 다음에는 여기 그 소, 그 cow, 타이거. 타이거의 경우는 진짜 약간 이뻐 크고 그 꼬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도끼, 그 쥐, 그 양, 마, 그 horse. 그 다음에는 뱀. 나중에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 상당히 그 the thing 그 물건 자체를 상징 그 모양을 잘 표상하는 그런 효과를 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현대 사람이 그 무방한 그런 그 갑골 문자입니다. 다만 아름다운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보면 좀 확실하지 몰라요. 그래서 현대는 산 마운틴 이렇게 되고 있고 약간 추상적으로 좀 변경시켰어요. 근데 옛날에 그 갑골 문자에서는 진짜 산 그처럼 되고 있고 행은 어떤 의미에서 그 길 이 그 사거리의 모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치 그 tooth 그 치아의 경우는 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입 같대요. 이빨은 이빨이 좀 확실합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어요. 예. 옛날 그, 그 다음에는 그, 전국시대에서는 문자는 또 계속 바뀌고 있었고, 추위나 여러 각 초, 그, 초나라니까. 초나라에서 나름대로 그런 문자도 있었고, 사실은 주나라이나 연나라이나 하고 전날 모양도 달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 문자 상당히 그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언급했지만은 그 당시에 실제로 사람이 하는 언어하고 이게 남아있는 문자하고의 관계는 우리 잘 모르는 거 많아요. 그 당시 주나라이나 한나라 때의 그 사대부의 기록을 보면은 많은 경우는 사대부는 주변에 이 뭐 마을의 사람들 하는 말은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고 그런 기록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 국내에서도 다양한 여러 언어가 있었다는 것은 추측됩니다. 네. 또 특히 그 쥬안슈, 그 천서. 천서는 그 주나라 때의 대표적인 글입니다. 약간 그 갑골문하고 좀 실제로는 핏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곳은 여기 그 동기 그런 그 브란즈에다가 뭐 총이나 총 한자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서는 언제든지 제작한 무슨 기념하는 그런 글자가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그 정서 많이 그 보존됐습니다. 대서는 일단은 그 진시황 중국을 그 기존 2세기 통일했을 때는 문자를 통일화시켰어요. 그 우리 이른바 그 예서는 그 당시에 그 특히 한나라 때까지는 더 주로 많이 썼고 좀 현대 한자로 좀 많이 좀 가까워졌어요. 근데 일단 공무원 이런 공무원 그 계정이 생기고 그런 그 중국 전체에서 통일됐고 다음에는 좀 쉽게 그 각 부서 사이에서는 교류이나 그런 행정할 수 있도록 좀 간단화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다양하게 현대 사람이 쓰는 여러 이 무슨 청소하고 좀 약간 현대적인 이런 그 글이고 제가 하나하나 확인 못했어요. 이게 아마 원래 그 각본입니다. 저도 사실 시작했을 때는 한자는 가장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한자는 뭐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가장 매력이 있었고 한자 때문에 중국어를 시작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중국어를 배우기 전에도 한자 제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발음 잘 몰랐지만은 발음이 큰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모양, 그 structure 구조 생각하면 후스 이거 여자 이거 후스는 이거 의미를 그 의미를 대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 발음을 대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고대 각골문까지 가면은 사실 후스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말만 쓰고 그거는 그 여성, 엄마의 의미로 쓸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푸시가 쓰인 것은 한 나라 때, 주 나라이나 한 나라 때 그거입니다. 푸시의 네. 여러 가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이, 시은 나이나, 살, 뭐, 이, 파일, 풀, 그 다음에, 무시. 원래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 자체는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에서 잘 모르는 미국사람들 옛날 한 10년 동안 미국에서 교수 했고 그 편합니다. 학생 잘 몰라요. 그래서 쉽게 여기서 아마 한자는 저보다 훨씬 잘 아시고 제가 좀 바보같이 이해하세요. 일단은 우리 국제화에 대해서 국제교류를 위해서 이런 좀 참으세요. 네. 이해 잘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초소 약간 아름답게 그런 흐리는 글자도 한나라 때, 뭐, 그 전에는 부분적으로 비슷한 거 있지만, 한나라 때부터 시작하고, 특히 6조 때는 왕희지나 그런 유명한 명수의 그런 덕분에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예서이나 전서는 이런 가끔은 무슨 그 토리다가 지금 때는 그렇게 세웠지만은 많은 경우는 그 사람 사이에는 이런 조소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 사실은 19세기부터는 중국의 경우는 당연히 한자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도 있었지만 중국에서 19세기부터는 그 한자의 그 복잡한 그런 모양이 약간 정치적인 문제도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빈부의 격자, 그 다음에는 교육의 격자 때문에 이런 한자 너무 복잡해서 많은 사람이 일반 그 성인들은 전 배우기 힘들다는 생각이 나왔어요. 근데 19세기에 그 태평천국이라는 그 반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서 그 대병정국에 시작하는 그런 홍일족은 이런 간체화, 그 간단한 간체자를 시작했어요. 시작했고 아주 강제적으로 시켰어요. 근데 그걸 끝난 다음에 다시 그 권제자로 됐지만은 다시 한번 그런 1950년대 그런 공산당에서는 다시 한번 좀 더 철저히 그런 간체자를 시작했고 지금은 대륙에서는 주로 이런 간체자 쓰고 있습니다. 다만은 지난 5년이나 또 다시 복잡해졌어요. 이런 옛날 그 헌체자를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그 다음에 홍콩, 대만이나 그 원래 탄제자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본의 경우도 탄제자이지만은 대륙에 쓰는 것은 또 달라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은 한자도 딱 하나 그 용도. 한국에서는 그 이른바 그 이두 시스템, 이두는 아마 그 이두가 별로 그 공무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는 이 학자하고 서민 사이에는 그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은 이런 한자를 갖고 원래 한국어를 이 표시하는 그런 습관이 됐습니다. 언제 시작한지 사실은 제 연구, 대량한 연구, 어제 다음. 밤새면서 연구했지만은 정확한 언제부터 시작한지 제가 확인 못했어요. 내가 바른 인사는 아마 우리 쉽게 알 수 없어요. 아마 옛날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 중국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슷한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것은, 예, 중국의 경우는 어떤 한자의 발음을 빌려서 다른 곳을 그런 상징한, 그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경우는 실제로는 뭐, 안글, 뭐, 이렇게 안글, 그래서 각, 킨, 그런 표현의 발음을 하나하나 표시하는 의미로 한자를 썼어요. 그래서 그 작은 변화인가? 변화 있고, 이런 식으로 한자의 그 용도가 미묘하게 변해, 좀, 바뀌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는. 한국에 그렇지만은 그 같은 그 한자도 당연히 일본적으로도 전래됐습니다.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한자는 고대 한중이로 다 많이 썼고, 언제부터 시작한지 사실은 우리 잘 몰라요. 우리 가장 오래된 사례나 그런 거성분이 유물이나 그거는 확인할 수 있지만 아마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을지 몰라요. 잘 몰라요. 설명도 할 수 없고. 근데 재미있는 게 이 한자는 그 히라가나 그 일본에서 그 한자를 이 일본어 그런 발음에 그 표시하는 의미로 그 병이 하는 의미로 쓰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혹시라도 처음부터 한국의 한반도에서 한자 받았을 때는 벌써부터 한자를 그 발음에 그 표시하는 의미로 받았을 줄은 몰라요. 우리 쉽게 알 수 없어요. 네, 이런 어쨌든은 일본의 경우는 이런 아까 초소, 그런 cursive 그 스크립트로 되는 것은 하나 그 표준의 그 문자로 예, 했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와로 시작했지만은 마지막에서는 현대 히라간에서 이런 약간 그 그스리다 무슨 흐리는 그 문자를 하나 문자로 아마 나라 시대부터 뭐 벌써 그 상당히 통했지만은 해안 시대에서는 거의 일반화 됐습니다. 그래서 히라가나는 문자 있지만은 원래는 한자에 따라서 만들었어요. 네. 마녀슈 예를 들면 마녀슈는 뭐 옛날 8세기에 한자 일어화 니어이더 그래서 이거는 일본어 발음으로 이로하 이로와 색 이로는 니어도 그 아름답지만은 지름으로도 그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썼고 지금도 뭐 마녀슈에서 나오는 그 이 시죠 그 가 그 poetry song 다 이런 옛날 가나식으로 표시됩니다. 히라가나 이렇게 별로 아름답지 않지만 현대에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애기들 이렇게 그려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어요. 저는 히라가나이나 그런 그 말, 우리 처음에는 그런 그 말, 그 다른 말, 그 탈말, 그 모양이지만 그런 그 horse 아니고 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카타카나 그런 제일 그 새로운 writing system, 그 시스템도 일본에서 뭐 나라 시대부터 시작했고 원래는 카타카나는 뭐 비슷한 그런 데 있어요. 좀 히라가나보다도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원래 한자이고 이거는 그런 카나 카타카나입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은 좀 간단하고 주로 풀경 관련한 추성이나 더 많이 썼어요 원래. 근데 현대 여기도 다 현대 그 카타카나 카타카나의 경우는 외계 그 외래어 그 영어이나 뭐 프랑스어나 한글까지도 그 일본 국내에서 쓸 때는 그 히라가나 아니고 카타카나로 표시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타카나도 그 밑에요. 그래서 자기 움직이는 것은 그 표시할 때는 카타카나 쓸 경우도 있습니다. 그루그루 그래서 자기 움직이는 모양에서 카타카나 표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강조할 때는 그 카타카나 좀 특이하게 네, 좀 쓸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왜 그래요? 그래서 뭐 영업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예, 그 카타카나 쓸 경우도 많습니다. 좀 더 임팩트 있게 씁니다. 한글 그러면은 한글입니다. 한글은 잘 아시겠지만은 세종대왕이 그 원래는 그 발명했고 많은 학자들은 모여서 가장 과학적인 그런 글자를 개발하려고 했고 상당히 많은 흥미는 뭐 있다는 일반 소민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이렇게 바르게 한국어 발음을 그 표기할 수 있는 글자를 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명나라 초에서 시작했고 그 전에는 원나라 때는 사실 한국 사람이 다양한 언어에도 접촉할 기회 있었어요. 제 막연한 생각이 있지만은 아마 그 배경이 그것도 있었을지는 몰라요. 그때는 원나라 때는 많은 민족이나 뭐 몽골 사람이나 그 다음에 뭐 이슬람까지도 온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언어에 대한 좀 더 좀 복잡한 이해가 한국에 생겼고 그 덕분에는 자기 언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더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큰 그 혁신을 하셨고 특히 이런 한국어를 한국어를 갖고는 상당히 깊이 심도 있는 대화이나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근데 그런 노력이 많았지만은 한국 특히 지식인들은 좀 복잡한 그런 반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교육받은 사람이 절대 한글을 쓰지 않았고 그리고 많은 경우는 한글은 뭐 서민 공부 못했다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성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식인도 많았어요. 어떤은 좀 미묘하게 현대 사회하고 비슷한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학교도 그렇고 영어 논문을 영어로 써야 되고 한글로 쓴 논문에선 우리 학교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한국 학자는 아주 힘들게 무슨 영어로 논문이나 쓰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생각은 현대도 또 새로운 현상이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대대로 비슷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쨌든 한글은 더 상당히 과학적으로 개발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 한글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설명이 있어요. 이거 무슨 입의 모양에 뭐 M 발음할 때는 입의 모양이 가깝다고 저는 잘 몰라요. 옛날에 그 얘기 들었지만은 정말 그걸
어제 봤지만은 상세한 얘기 저보다 잘 아시는 사람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있는 것은 이거는 그 자음하고 모음, 자음 이런 식 A, B, C 이런 식으로 그 표현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문자, 뭐 소양이나 쓰는 문자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다만은 소양 사람 생각으로 뭐 말을 읽다면 이렇게 써야 되고 싶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세 번째 그 C는 밑에 와요. 밑에 오면은 사실 이거 약간 그 균형의 문제. 약간 한자 정통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감각이 여전히 한글에서 남아있어요. 이런 뭐 그 한자의 경우는 이 A, B, C 밑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한글은 과학적이 있지만은 여전히 그 한자에서 나오는 그런 뭐 미적 감각이 예, 재미있게 남아있어요. 모음의 경우는 이렇게 아, 뭐, 다 아시고 근데 아주 과학적으로 다 정리됐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사실 아하고 야는 전혀 상관없는 한자 쓰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아하고 야는 모양이 좀 비슷하고 배우기 쉬워요. 처음에는 배우기 쉽고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한국 대단히 쉽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을 때는 전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의 경우는 그렇고 저 비슷한 가 이 세 개는 좀 모양이 비슷합니다. 네. 언문 그 당시 뭐 20세기까지는 이 한글로 되는 글은 언문이라는 표현했습니다. 언문은 이런 서버 이런 그 서버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은 인정 안 했습니다. 또 잔하기 좋은 글이 뭐 구운몽이나 춘향전이나 그런 글이 재미있는 작품도 많았지만은 그분은 많은 지식인은 뭐 언급도 안 했고 멀리 봤을지 모르지만은 일단 여성이나 그 다음에는 서민은 하는 뭐 그런 건 다르죠.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그 양반 그 양반집 여성들은 상당히 거급한 그런 원문 소설이 많았어요. 컨텐츠 복잡하고 그 다음에 한문에서 나오는 그 이 사례 그 언급이나 정보 그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문하고 비슷하게 컨텐츠 어렵지만은 표현은 다 한글입니다. 이건 아마 여성의 그런 많은 여성들은 양반 여성들은 하루 종일 재미있게 뭐 자기 연습을 어떤 의미에서 자기 믿음이 위해서는 열심히 한글 소설도 그 베기가 그 카피하고 그다음에 읽고 그다음에 작성하는 여성도 많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는, 그다음에는 20세기, 뭐, 19세기 말까지는 한글은 이런 여성의 표현, 아니면은 어떤 그, 공무원사에서는 직접 소민하고 교류하는 사람들은 한글을 수출을 했었습니다. 문학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